안녕하세요. 쟁이의 기준 생활의 쟁이입니다. 오늘 그 저희 논이 있거든요. 근데 옛날에는 진짜 좋은 논이었거든요. 문전옥답. 근데 지금은 아주 천덕거리가 됐어요. 그 옛날에는 물 안 마르는 논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 너무 빠지고 기계가 빠지고 사람까지 빠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도 저렇게 내려오니까 안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유공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. 엄청 빠지는구만. 어우, 저거. 어우. 아, 왜 그쪽으로 와? 오우씨. 나중에 트랙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. 아, 고기가 빠졌었구나. 그쪽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원래 계획은 저 끝에가 한 1m 정도 팔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입구 쪽은 좀 1m가 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가니까는 이게 돌이 나와요. 이렇게 바닥이 전체가 돌하고 비슷한 그런 많이 단단해서 포크레인이 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계획보다는 조금 한 1m가 조금 안 돼요. 입구 쪽에서부터 원래는 좀 낮에 끝에가 아무래도 조금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깊이를 못 봤어요. 최소한 그 끝에가 한 1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. 이게 유공간은 한 150mm짜리야. 150mm짜리 하려고 했는데 100mm는 충분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100mm짜리로 하고 바닥에는 저 차광망 밀도 좀 조밀한 거 그거를 깔고 유공간 묻 깔고 이렇게 좀 덮었죠. 감쌌죠. 감싸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잔자갈로 한 10cm 정도 이상 이게 깔았어요. 근데 한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근데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 약간 좀 덜 빠지면 트랙터로 해도 좀 쉬웠을 텐데 어우 이거 뭐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펴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. 이게 워낙 빠지는 놈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잔자갈을 쫙 깔고 이제 이건 이제 삽으로 이제 평탄 작업을 쫙 하죠. 평탄 작업을 쫙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
다시 위에다가 차광망을 다시 한번 쫙 쭉 평평하게 쫙, 그러니까 트랙터가 노타리를 쳐도 걸리지 않을 정도의 깊이죠. 그래도 한 30cm 이상은 되죠. 30cm 정도 이상은 되고, 그렇게 쫙 깔고 난 다음에 이제 메꾸기 크레인이 메꿉니다. 이렇게 벽이 저 논두렁 내려가고, 크레인 작업을 해서 논두렁이 내려갔는데 덮었는데 다시 또 내려갔어요. 워낙 눈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평평 작업을 합니다. 이렇게 빠지는 눈이고 그런데 저 밥맛은 기가 막혀요. 또 밥맛은 기가 막힌데, 일하는 게 너무 힘들죠. 너무 힘들고,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하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유공과 붙고 물빨 배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평탄 작업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. 눈에 물이 싹 날랐네. 아주 밭이 돼버렸네. 이거 뭐 기가 막힌데? 여기가 엄청 질었던 데거든. 여기 뭐 빠져가지고 사람도 푹 빠졌던 자리인데 완전히 밭이 돼버렸네. 일주일 만에. 그러게. 여기가 물이 항상 있던 자리잖아. 이 논 생기고 여기가 논이 마른 적이 없어. 이 논 생기고. 그러니까 논두렁도 다 내려오고 뭐 그냥 농사짓기 엄청 힘들었는데 대신 쌀맛은 좋잖아요. 이제 해결됐네. 여기 요 앞에 여기서부터 쫙쫙 한 이렇게 가위를 쭉 불어 저 끝에까지 이렇게 요런도. 근데 여기도 엄청 빠졌던 데거든. 그렇지. 뒤쪽으로도 엄청 빠졌던 데인데 여기도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네.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. 기계 작업을 못하니까 확실히 좋네.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논둑도 덜 내려가겠지 그러면. 논둑 안 내려가지. 이제 물이 다 빠지는데 여기 물이 차 있지 않으니까. 아, 여기랑 두 군데 두 다랭이. 여기 옛날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 가뒀을 때 물놀이 하고 그랬었잖아, 논에서. 뭘, 저 무슨 물놀이야? 물놀이지, 물놀이. 모심지. 모심는 날 그랬지. 모심는 날. 그 엄청 재밌었잖아, 애들이. 지금도 그 비디오 보잖아. 이건 뭐야? 이거는 요 뒤에 요 위에 큰 은봉이 있었거든. 거기서 물이 계속 나. 계속 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부친 길로 빼놓은 거지. 아, 관을 심어서? 이거 은봉을 다 메꿔버렸잖아. 메꿔버리니까는 물이 이제 일로 나오는 거지. 아,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야? 그럼. 우리 여기도 여기는 1년 내내 안 마르는 물이야. 이렇게 아이고. 물이 계속 흐르는구나. 그러니까 여기 눈이 전체가 안 마르지. 맞아. 그 농사 질 때는 또 이 물을 또 쓰면 되겠네. 그럼 쓰면 되지.
논둑이 이렇게 다 그냥 무너지고 다시 채 발랐네. 발랐어. 이제 안 무너지지. 이제는 물이 엄청 나오네.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. 이렇게 1년 내내 계속 나오니까 눈이 막 그냥 빠지는 거지. 여기하고 계속 나오니까 이쪽 곁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누가 잖아. 유공관을 하고 차광망을 씌워야 되는구나. 차광망이나 부직포를 덮고 그 위에 잔자갈 깔고 그리고 메꾸는 거지. 아, 그래야지 물이 메꿔지지 않으니까. 그럼 메꿔지면 안 되지. 아, 이 논이 생기고 한 번도 여기가 이렇게 말라본 적이 없는 논이에요. 이 논이 여기 사람이 서도 사람이 쑥쑥 들어가던 이런 자리인데 지금 완전히 밭이 돼버렸어요. 일주일 만에. 그러니까 참 유공관을 묶고 일주일, 오늘이 한 8일째인데 완전히 밭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아, 이게 이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눈이 됐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